오늘 강의는 그 31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폐기 해가지고 그 320페이지에 개폐기, 부하 개폐기, 뭐 차단기, 뭐 이런 전력 휴즈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320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차단기의 종류하고 그 뭐 여기에는 이제 개폐기 그러면 큰 개폐기에는 안에 이 개폐기에는 큰 그림 안에 여기에 차단기도 있는 거고 파워 휴즈도 있는 거고 어? 뭐 달로기도 있는 거고 이런 그 뭐 여기에 그 뭐 이런 회로를 끊는 디바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폐기라는 큰 틀 안에 이런 몇 가지의 개폐기 역할하는 그 기기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그 기기 중에서 어떤 걸 볼 거냐? 이거 중요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 차단기나 여러 가지 뭐 달로기, 이 달로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유입 차단기라든지 자기 차단기라든지 SF6 차단기의 그 구분, 적용 이런 부분들을 요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력 휴즈에 대한 그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명심보감 1권의 맨 뒤에 강의 3개가 전력 휴즈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과도 중복되는 거 있지만 다른 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걸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개폐기 종류를 들고 크게 분류하고 설명하라. 그러면 그 뒤에 지금 320페이지 내용이에요. 차단기의 전격, 휴즈의 성능 세 가지, 전력 휴즈와 차단기의 차이점을 들고 설명하라. 전력 휴즈의 동작 특성, 전력 휴즈의 선정지. 그래서 전력 휴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력 휴즈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예? 예, 그렇죠. 예? 차단기의 진수다, 이게. 벌써 이게 지금 대답하신 분은 저한테 공부 많이 했어요. 기술사가 안 돼서 그렇지. 며칠 전에 DMZ GP에서 이제 그 사고가 났는데, 사병이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병이 38도선 선에 그 보초를 쓰는 초병이 기분이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누가 넘어오면 그냥 패스를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휴즈가 아주 차단기에는 진수다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SPD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앞에 휴즈가 붙는 건 당연한 거야. 휴즈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 차단기가 있는 게 아니라 휴즈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휴즈는 어떨 땐 통과시키고 어떨 땐 통과 안 시키는 이런 게 없어. 반드시 끊어. 반드시 끊어. 아시겠어요? 이게 진수예요. 그러니까 단 이게 연거푸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용량을 못 만들고 이런 약점이 있지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 지금 차단기, 부하개폐기, 전자개폐기, 그냥 차단기, 전력휴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휴즈에서 차단기 중에서는 이 그 내용 중에서 차단기에서는 이제 OCB하고 ACB하고 GCB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휴즈에서는 전력 휴즈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여기 명심보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만 다시 뽑아가지고 설명하고 명심보감에서 그걸 전력 휴즈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뭐
그 차단기는 일반적인 큰 것들에 대한 건다 공부를 했어요.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차단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는 거거든.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는 걸 어디서부터 구해? 단락전류에서부터 구했죠? 예? 그 단락전류 구하는 IS에 대한 단락전류 구하는 방법들은 다 이미 다 했죠, 그죠? 예? 그 지금 양이 방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뒤에 거를 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쫓아올 수가 없어. 그냥 들은 거로다 그냥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예? 그 차단기에 대한 게 이미 다 단락전류를 구하면서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 다 했다고. 예? 그 차단기 용량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고장전류 IS는 정상전류 IA에다가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G. 예?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 이렇게 했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상전류가 100A다. 정상전류가 100A면은 이 100A를 끊는 차단기 용량은 몇 암페어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20이다. 그러면은 5배라 그랬지. 아, 그렇잖아, 여기. 5배 아니야. 그러면 500A짜리 차단 용량을 갖는 차단기를 써야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저기로 가지고 있어야 돼. 습관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지금 오늘도 내가 저 한전에서 그 강의할 때 보면 IT 분리에서 접지의 기준이 하나 스탠다드에서 바뀐 게 뭐냐면 미국 애들은 전부 다 비접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걔도 스탠다드 만드는 게 저 온 세상이 다 비접지, 저 다중접지 아는데 비접지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접지에 쓰는 계통 구성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오픈 델타로 해가지고 GPT 써가지고 CLR 설치하는 이런 기준들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럼 차단기 전격은 전격 전류의 어느 정도의 곱일 거다. 어느 정도의 곱이냐. 그 근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렇게 가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단기에 여러분들이 뭐 그 퍼센트 임피던스 하면은 항상 나왔던 게 전격 전압의 전격 전류의 전격 주파수에서 네? 과도 임피던스, 그러니까 그때 임피던스의 저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전격전류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전격전압과 전격전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다 우리가 배운 거야. 그래서 차단기하고 전자접촉기는 이제 마그네트 콘닥팅, 전자접촉기는 마그네트 콘닥팅을 말하는데 대용량에서는 이수가 없잖아요. 대용량에서. 여기 마그네트 콘닥팅을 제일 큰 거가 지금 시중에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저 600볼트 정도에서 얼마나 몇 암페어짜리 정도 나와요? 에? 개폐기라는 개념은 일단 선로를 끊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차단기도 되고 이거 차단기도 끊는 거고 휴즈도 끊는 거고 마그네트 스위치도 끊는 거죠, 그죠? 마그네트 스위치도 끊는 거라고. 끊는 거니까 개폐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그네트 스위치는 부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지만 별도의 어떻게 보면 솔레노이드 코일로 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일단 붙였다 떨어져야 하니까 접점의 한계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용매에 들어가거나 ACB처럼 OCB처럼 이렇게 소화하는 부분에서의 그 이상전류를 갖다가 그 제어하는 부분이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제한된다. 노천광에서 동광을 캐. 그냥 이렇게 막 긁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산에다가 이제 야적을 하는데 이 야적을 해놓고 이 콤베아 벨트로 해가지고 한 2km에서 3km를 갖다가 콤베아 벨트가 끌고 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야적을 해가지고 이게 크라시아를 통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갖다 부으면은 이 크라시아가 빠면서 어떤 알갱이만큼 어떻게 유전 농도의 크기만큼 그 저기 그 똑같은 크기로 부셔가지고 이걸 야적을 시켜요. 그래놓고 이거를 갖다 콤베아 벨트 한
1m 폭이 되는 1m 콤비아 벨트가 한 2kg에서 3kg 정도 돼. 2kg, 3kg에 쫙 다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가 많이 물리겠어요? 이 콤비아 벨트 전부 다 야직이 돼가지고 실리면. 그럼 여기서 그때 큰 모자로 땡겨줘. 이걸 땡겨줘야지.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크라시아로 해가지고 아주 잘게 부셔. 그 또 야적을 해.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화학 처리를 해서 금하고 뭐 용광로에다 넣기 전에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이런 모터를 갖다가 돌리는 차단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대용량 같은 경우는 마그네트 스위치로 못한다 이거지. 이게 만약에 6600볼트나 심지어는 저 22000볼트의 모터를 가지고 고압 모터를 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차단기로 기동을 시키죠. 그래서 마그네트 스위치는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직감적으로 보면 이거 소용량에서 차단기로서 쓰이는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차단기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우선 여기 보면 차단 용량은 이 MVA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 루트 3의 차단 전류의 선관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거를 식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차단 용량 MVA라고 하는 거는 차단 용량 MVA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강도 플러스 기계적인 강도 플러스 전기적인 강도다. 우리가 달로기로 얘기하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달로기로 하는 칸은 몇 칸 몇 칸의 얘기는 이건 전기적인 강도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접점에 기계적인 강도까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부하가 걸려 있어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이 그 기계적인 강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접점이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죠? 예? 이 접점이 안 날아가야 되잖아요.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근데 달록이 부하인 상태에서 집어넣고 빼지 못하지. 이 안에 전류는 흐르게 하지만 부하인 상태에서 넣다 뺐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건 기계적인 강도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기계적인 강도가 없는 거는 카로 쓰는 겁니다. MVA를 쓰지 못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MVA로 쓰는 거는 반드시 기계적인 강도가 플러스가 돼야 MVA를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이 차단 용량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단기에 뭐 표들 쭉 나오면서 이제 차단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체 방전을 앞에서 기체 방전을 했나요? 안 했죠? 이 책을 가지고 하니까 아직 기체 방전을 안 했죠, 그죠? 기체 방전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성에 대한 기본적인 거 지금 그거는 다른 데서 다 됐다고 지금 이 책을 지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그걸 쭉 하고 나가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체 방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이 차단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보자 이거야.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4단계 50일은 5일 서킷 브레이크 하니까 5일 안에 이 차단기 안에 접점이 위아래에 접점이 붙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레버가 있어가지고 여기 부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하고 부싱이 이쪽에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게 가서 이 5일 속에서 이게 들러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어? 여기 1차 검선, 여기 2차 검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접점이 5일 속에서 움직인다 이거야. 그럼 왜 5일에다 놨냐 이거야. 에? 이걸 왜 5일에다 놨냐 이거야. 그럼 5일에다 놓은 이유를 알아야지. 이 5일 속에서 붙는다 붙었다 그런다 이거. 그러면 이 접점 내에서 움직였다는 거는 여기서 분명히 아크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왜냐면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고 붙을 때도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들어가면서 아크가 되니까 떨어질 때 많은 아크가 나오겠죠. 이 아크가 나올 때, 이 아크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오일에서, 이게 열분해가 일어나죠. 열. 이 금방해가 온도가 몇 도냐면 약 4,000도 정도 돼요. 아시겠어요? 예? 네? 이 아크가 발생이 돼, 전체에서 떨어질 때, 여기서 4,000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일이라는 거는, 오일이라는 거는 광유 모든 것이 대개 메탄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 CH4. 예? CH4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크가 되면서 C하고 H하고 분리가 돼요. C하고 H가 분리된다고. 그러면 C 하나가 떨어질 때 수소가 4개가 만들어지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크가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불꽃과 수소가 있는데 왜 폭발을 안 하냐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폭발을 안 하고 이 수소는 냉각작용이 있어. 냉각특성이 있어가지고 이 아크를 갖다가 열로, 열에서 뜨거운 4,000도 되는 부분을 확 냉각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딱 떨어지면서 굉장히 열이 나면서 여기에서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냉각을 딱 하면서 이 아크를 갖다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 이게 그래서 오일에다가 속에다 넣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빗물이 들어갔다. 빗물이 뭐냐면 수분이 들어갔다 여기. 이 잘 막 여기 코킹이 잘 안 돼가지고 수분이 들어가면 H2O가 들어가죠. 물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열분해할 때 이 CH4만 열분해하는 게 아니라 H2O도 열분해를 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산소가 만들어지죠. 폭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52가 산소가 거의 물이 들어가면 폭발한다고. 차단이 되거나 들어갈 때.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아크가 소화할 때 그 아크에 대한 열을 갖다 잡아줌으로 해가지고 소화성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52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돼? M52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극소량 유량계 차단기 나오죠? 그러니까 오일을 그 큰 오일 탱크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실린더에다가 오일을 놔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이런 산소이 저 수분이 함침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막으면서 오일의 효과를 최대한 늘리고 값싸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간단하기 때문에 이 M52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52. 예? 그래서 52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는 글자 그대로 아크가 발생이 되면 직각 부분으로 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아크라는 건 전자의 이동이거든. 에? 전자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라는 거는 전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많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전자는 굉장히 가볍잖아. 아시겠어요? 가볍다고요. 전자는 굉장히 질량이 아주 가벼운 거예요. 가벼우니까 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서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걸어줌으로 해가지고 그냥 잡아 당겨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소호를 갖다가 다른 소코일 감아줌으로 해가지고 자기력으로 다 당겨주면은 그 아크에 대한 소호를 갖다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차단계예요. 근데 이건 이제 많이 범용화가 안 돼 있는, 왜냐면 또 별도의 전자 코일을 감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범용화는 안 돼 있고 실제 이제 스페셜한 부분에서 자기 차단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SF6 가스 차단기가 이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저 GIS라 그래가지고 가스 인슐레이션 서브스테이션 해가지고 그 변전소를 갖다가 GIS화 하면은 최적을 조금 줄이죠, 그죠? 이제 만약에 50이 하면 이만한 차단기를 이게 50이야. 차단기를 놔야 되는 거를 이걸 G11을 놓게 되면은 요만한 차단기로 놔가지고 이게 가능하니까 최적을 줄이고 아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G11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 접점 사이에다가 이 접점과 접점 사이에다가 이제 GIS SF6 가스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 SF6 가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면은 이게 저자에 전자의 부착 능력이 있어요. 전자의 부착 능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게 관이야. 이런 관인데 이런 관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1호사가 간다 그래. 1호사가 그냥 1호사 케이블을 넣고 이걸 관으로다가 인슐레이션 하면 이거를 한 예를 들어서 1m를 띄워놓는다고. 1m를 띄워내야 되는데 이걸 SF6 가스로 하면은 이걸 뭐 한 20cm면 20cm 이런 조그만 관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에 1호사 살아있는 1호사 라인을 갖다가 보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 대신 여기에다가 SF6 가스 차단기를 갖다 집어넣는다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 왜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기체 방지는 안 했으니까. 위에 통은 위부는 접지가 돼 있어 이렇게 바깥에 통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호사가 걸렸으면 1호사가 들었으면 이게 풀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교류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교분한다 그러면 한 번으로 잘라서 보면 여기 플러스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저니까 마이너스 여기 전자가 튀어나가죠 일로. 예? 그래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예? 이게 쇼트야. 아, 이 쇼트라고. 이게 절연 파괴. 그럼 절연 파괴를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 SF6 가스 차단기는 왜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간격이 짧은데도 되냐. SF6 가스 차단기가 여기 쭉 떠 있어. 이렇게. 안에다 몇 기압으로다 갖다 집어넣나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면은 1호사면 여기 마이너스가 걸리는데 기간이 여기 짧으니까 이놈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예? 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튀어나와가지고 어디로 가? 이, 지금 라인 살아있는 대로 가죠? 그거 빨리 휙 가버리면은, 이 쇼트야. 절연 파괴라고. 근데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 SF6 가스 차단, 가스는 전자를 이렇게 끌어 안아, 하나를. 지가 여기서 이게 수십만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SF6 가스 차단기. 아시겠어요? SF6 가스가, 가스 분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자 하나를 안아. 안으면 어떻게 되세요? 전자 하나는 가볍지만 SF6 가스 차단, 가스라는 거는 원자 핵과 주변의 가전자를 가지고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질량이 무거워. 무거우니까 여기다 전자를 하나 딱 달았어. 지가. 그럼 이거는 음이온이 된 거예요, 음이온. 예? 음이온이 된 거예요, 음이온. 마이너스 성격을 띠니까 어떻게 플러스로 가야지. 아, 그래요. SF6 가스 차단기가, 아, 가스가 중성일 때는 플러스도 안 가고, 마이너스도 안 가고 그냥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근데 저기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하나 탁 튀어나왔어. 그러면 전자를 하나 딱 잡아. 그래서 자기가 끌어안으면 되니까.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전자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거지. 자기 무게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무거워. 무겁지만 플러스에 땡기니까 어디로 이동을 해? 예? 살아있는 도선 쪽으로 이동을 하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이동을 하는데
무게가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천천히 간다, 이 얘기야. 천천히 가서 플러스 쪽에 딱 가가지고는 마이너스를 딱 되돌려주고 도선에다 되돌려주고 자기는 중성이 됐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되돌려줬으니까 자기 중성 됐죠? 중성 됐으니까 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 전자로만 하나 딱 잡고 천천히 가서 던지니까 어떻게 돼 있어? 절연이, 절연 파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 절연 파괴가 아니라니까. 근데 SF6 가스 차단, 가스가 많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아, 전자는 100개가 만들어지는데 SF6 가스가 80개밖에 없으면 20개를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절연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SF6 가스 차단기에는 변압기나 이런 데는 계속 컴프레싱을 해가지고 SF6 가스가 어떤 앞 이하로 떨어지면 계속 넣어주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휙 가면 이게 절연 파괴되니까 전자가 휙 가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무거운 나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천천히 가가지고 천천히 이제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가야지. 아주 천천히 가가지고 이걸 하나 턱 던져주면 이게 중성이 돼.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서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절연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SF6 가스 차단기에 적용 이론이다 이런 얘기야. 진공 차단기 V12는 뭐를 이용해? 파슬의 법칙에 공식이 나와야지. 공식이 아니라 그래프가 나와야지. 그래프.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 엉터리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연 파괴 전압이야. 여기는 이 전류야. 파슬의 법칙은 0기압 앞에 플러스 기압일 때만 파슬의 법칙이 적용된단 말이야. 에? VS는 KPD 해가지고 에? 이 극간의 프레셔하고 이 그 극간의 간격하고 이제 반비례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게 0기압 밑으로 가면은 파슬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0기압 밑으로 가면은 절연 파괴 전압이 굉장히 올라간다. 진공 상태에서는 절연 파괴 전압이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단기에 이 접점 붙는 데다가 진공을 만들어 버리니까 절연 파괴가 파괴 전압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아크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V10이에요. 그 대신 어차피 떨어질 때 아크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크를 강제적으로 안 생기지만 아크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아크의 소호 기간은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ACB 공기 중에보다는 굉장히 짧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ACB나 뭐 G10이나 V10이나 뭐 M10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종류의 여러 가지 방법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지금 차단기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얘기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차단기에다 적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안전하게 차단하는 거다. 차단하는데 차단기가 땅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그냥 야 가면서 그냥 한 이틀 차단하지 뭐 이틀. 그럼 되겠어요? 예? 가능하면 빨리 차단하는 게 좋겠지. 아시겠어요? 일단 차단이라는 의미는 이 곡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8사이클까지 이렇게 맥시멈 가고 한전은 차단기는 뭐 5사이클이다 뭐 3사이클 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이클을 줄이고자 하는 거야. 에? 차단 사이클을 줄이니까 기름에다 담그고 뭐 SF6 가스에다 담그고 그 다음에 ACB를 해줘 공기로 불어넣고 그 다음에 MCB처럼 무슨 자기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쪽으로 땡기고 아시겠어요? 에? 차단기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한 거는 뭐냐?
사단의 악을 빨리 소홀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소홀하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지금 328페이지고, 그래서 가스사단이 진공사단이 설명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면은 아주 그냥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결정하는 건데 아주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단락전류를 다 강의를 받으신 분들은 아주 쉬워.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IS로 구해가지고 거기에 단락점 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지면서 단락전류는 커지죠. 아시겠어요? 부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임피던스는 작아지면서 똑같은 전압이라면 단락전류는 커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임피던스는 적어지면서 임피던스가 커지면서 단락전류는 적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임피던스가 적어지면서 단락전류는 커지는 거지. 예? 이런 그런 그 의미를 여기 계산해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시, 이런 표들을 가지고 특징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압 전자 개폐기, 저압, 보통 전자 개폐기는 저압인데 고압 전자 개폐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공업용에서 볼미를 움직인다든지 뭐 대형 컨베이어를 땡긴다든지, 예? 그러면 거기는 6600볼트나 22000, 예? 고압 모터를 쓰는데 그 고압 모터를 움직이게 하고 차단을 하고 떨어뜨리는 거는 고압 차단기를 넣어서 쓸 수 있다. 거긴 기중이나 유입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잦은 투입 개폐가 아니고 아침에 한번 들어가고 저녁 때 떨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 때 떨어지고 이런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대용량이기 때문에 고압으로, 그러니까 전류를 적게 하려니까 고압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접점들이 굉장히 마모가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자개폐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자개폐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든가 보지도 않았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전자개폐기 있어도 뭐 Y델타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 지금 Y델타 시퀀스 딱 자신있게 그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Y델타 시퀀스를 그냥 슥슥 그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할 일이 많다. 아시겠어요? 할 일이 많아. 잠잘 시간이 없어. 그럼 그걸 다 해야 되냐? 뭐 기술자를 다 고용하면 되지 않냐? 자기가 알고 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술사가 돼서 탑이 되면은 자기가 알아야 돼. 알고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이리 와봐. 이 도면 맞아 안 맞아? 그래. 그렇고. 그 다음 이리 와봐. 이거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뭐 P&ID 무슨 뭐 이트론스 이래서 정유 공장들의 계량 설비는 누가 디자인을 하고 설계하느냐?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화공제들이 한다는 얘기야. 화공 기술자들이 우리 시퀀스를 다 그려요. 전기 기술자들이 시퀀스 못 그려요. 왜냐? 화학 물질을 모르니까 이게 몇 도에 폭발하고, 예? 몇 도에는 이게 기화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세프티 밸브나 뭐든 이게 압력 프로 밸브 이런 게 언제 동작을 해야 되는 걸 화학쟁이들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퀀스에 아주 달관이 돼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봐요. 이거 전기하는 사람들이 더 몰라. 예? 그러니까, 실제, 이론과 이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딪혀가면서 그거를 다 해봐야 제가 강의할 때 쏙쏙 들어가죠. 전자개폐기라는 게 도대체 그냥 뭐 갖다가 뭐 와이들한테 뭐 납품하면 그냥 된 것만 알지. 그럼 실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걸 하셔야 돼. 그래서 고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압 저압 차단기 말고 저압 전자개폐기 말고 고압 전자개폐기에 이게 하도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기중으로 갈 거냐 이게 유입에다 넣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격 차단, 예? 전환, 뭐, 그 다음에 투입, 여자 방식은 조작 회로의 전압이 뭐, DC냐, 예? 교류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뭐, 그냥 조작 전압을 220V로 그냥 다 쓰죠?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DC 24V로 해가지고 이제 조작 전압을 그 솔레노이드 밸브 쪽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조그만 것들은 소용량은 이제 조작 전압을 그냥 220V로 다 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 개폐 용량하고 있고 개폐 빈도에 따른 거. 이게 왜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그 접점을 뭐 은으로 하니 뭐 거기다 특수 코팅을 한 접점을 놔놔도 어떤 일정 분야를 쓰고 나면은 실제 그 접점이 마모가 되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달로기로 갑니다. 근데 달로기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건 부하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회로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있다. 몇 암페어짜리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전격 그 흐른 전류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달로기를 선정하는 거니까 이건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수직으로다가 들어가서 나왔다 빼지는 것도 있고 옆으로다가 돌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소용량들은 되게 이렇게 수직으로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고 대용량은 이제 옆으로 들어가면서 두 개의 접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식을 이제 로테이션 방식을 이제 쓰는데 그거 지금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달로기도 선로로 끌어놓는 거라 실제 이건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MVA로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카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건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선로를 끌어놓는 차단기로만 쓴다. 그것만 봤어요. 이게 달로기야.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 보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형태가 쭉 나오고 그 달로기 형태가 지금 345, 45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3-67 그 표에 보면은 이 달로기의 전격전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 요것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뭐 3.3kb, 6.6kb, 지금 22kb에서 24kb 전용 계급은 뭐 20호다. 이게 저기 그 일본 애들이 만든 거지만 우리가 그냥 이거 그대로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22.9kb에는 전용 계급을 20호로 해가지고 b를 계산할 때 20호 곱하기 5에 플러스 50 해가지고 150kb. 오케이? 예? 그러니까 22,900에 뭐 차 변압기의 전용 계급 변압기가 있어 여기 애자가 있고. 여기 1차 권선이고 2차 권선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권선이 감겨 있어. 이 중에 있어. 이게 22,900kb의 변압기다. 이런 얘기야. 오일 변압기. 그러면 이거를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변압기를 제작을 할 때 얼마까지 견디도록 전용 계급을 얼마까지 해야 되냐면 229.9kb 짜리를 150kv의 순간 이상 전압을 견디도록 한다 이런 얘기 아셨어요? 오케이? 예? 그럼 이게 거의 다섯 배나 되는 걸 왜 하냐 이거야. 뇌서지나 충격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순간 과도 현상에 의해서 전압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예? 진행파에 확대되든지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변압기 날라가. 그렇기 때문에 150kb 했는데 이때 계산한 방법이 저기 20호 곱하기 저 22,900은 20호로 줬죠. 20호 곱하기 5에다가 5배에다가 플러스 50을 더해서 150이 나왔다. 그래서 몰드 변압기는 이거보다 낮죠. 이제 몰드 변압기는 뭐 95kb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케이블의 충전 전류, 뭐 달로기 개폐기 나오고 여기 그 이런 종류들 들어가는 종류들 여기에서 이제 요 전격 전류와 단시간 전류 해가지고 일단
계산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컴프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컴프레서를 이용한 차단 전류를 갖다가 제어하는 부분에서는 어디에서 쓸까요? 어디에서? 이 컴프레셔는 이렇게 컴프레셔 모터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 있죠? 예? 거기서 공기 탱크에다가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서 탱크에서 나가가지고 일단 슈트를 갖다가 아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풀어준다고.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아크 슈트에서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달로기 같은 경우에 부하가 만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거나 할 때 좀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데는 그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아크 슈트를 놔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떨어질 때 에어로 다 풀어주면은 실제 그 차단기에 걸리는 부하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계적인 부담이나 전기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프레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용량 탱크, 공기 용량 탱크를, 예? 대수와 기계에서 얼만큼 용량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걸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보면 이제 달로기를 아마 설명한 부분이 될 거야.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여기서는 앞에 거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뭘 보면 돼요. 그 달로 차단기의 종류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점으로 다 가는 것이 뭐예요? 지금 개폐기. 차단기에 OCB하고 ACB하고 GCB하고 MCB하고 요 네 개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단락전류에 의해서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니까 그건 이미 했고 그걸 연계시키면 돼. 그렇죠? 그리고 전력 휴즈가 있는데 전력 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차단기의 진수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을 여러분들이 28강에서 30강까지 28, 29, 30 그러니까 1권의 마지막 뒤쪽에 보면은 요 강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책에 진술은 또 들어갔고 거기에서 연결됐고 그다음에 함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명심보감 28강에서부터 30강까지 강의에 어떤 내용을 강의하는지를 잠깐 보고 그걸 강의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개만 집어서 다시 설명을 강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건 명심보감 들어가서 이 강의를 봐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 전력 휴즈는 지금 차단기와 이거는 명심보감 강의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저기 안 합니다. 그냥 쭉 보세요. 차단기와 릴레이와 변성기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거야. 휴즈는 딱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니까 차단기 및 그런데 일반 차단기는 끊어지려면 뭐야? 센서가 있어야지, CTPT가 있어야지, 그것이 또 구동을 해가지고 릴레이 동작해야지, 릴레이 동작한 것이 접점 연결해주면 이놈이 가서 코일을 동작시켜야지, 그 다음에 딱, 예?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없어. 이 차단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에러가 나와도 동작을 안 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전방에 초병을 얘기한 것처럼 기분 좋을 때는 패스시키고 기분 나쁠 때는 예? 끊고 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동작이 없는 완전한 차단기로의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전력 휴즈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전력 휴즈는 이 장단점을 보면은 표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차단기에서 무부하에서 끊는데 부하에서 끊을 때 과부하 끊을 때 단락에서 끊을 때 보면은 전력 휴즈는 무부하와 단락에서 끊지 회로 분리할 때 부하할 때나 과부할 때 끊는 게 아니다 이거지. 용도가 달라요. 차단기는 요거지. 근데 이게 단락과 단락이 가장 중요한 그 임무로 주어지는데 상황에서 주어지는데 이게 아주 에러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차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차단기가 땅 떨어졌는데 전압 제로와 전류 제로에 차단한다. 자 여기 보세요. 전압 제로 차단에게 이게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떨어지는데 이게 차단기가 이만큼 왔는데도 계속 아크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차단이 됐어요. 차단이 안 됐어요. 아니 딱 떨어지는데 아크가 콱 지금 한다는 얘기는 전압은 분명히 떨어졌지. 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전압이 100%면은 떨어지는 순간 여기 제로죠. 아니 전압은 제로라니까. 전압은 제로가 됐어. 그죠? 근데 전류는
전류는 안 됐잖아. 아, 전류는 지금 아크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5사이클은 5사이클 동안 차단이 안 됐지. 어? 이거는 차단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류 제로만 차단됐다. 전압만 제로 차단된 거예요. 근데 휴즈는 이게 싹 녹아버려. 착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는 순간 여기 전압이 100이면은 전압도 제로가 돼버리고 전류도 샥 없어져 버렸잖아요. 전류도 제로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차단이 됐지. 예? 그래서 이게 전류 차단,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한 차단은 전류 제로 차단이지. 전류 전압 제로 차단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게 5사이클이라도 쫙 따라오면은 이건 아직 차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딱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다. 이게 휴즈다, 이게. 이게 뭐의 휴즈냐? 이게 한류형 휴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전류를 차단한다 이거야. 이거는 한류형 차단기 또는 휴즈가 되는 거지. 휴즈에서도 비한류형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휴즈에도 비한류형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전압 제로와 전류 제로의 차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그래프처럼 차단이 되면 이게 쫙 끌고 다섯 사이클, 팔 사이클 쭉까지 가는데 이거 쭉 지금 지금 어떻게 돼? 전류가 통하고 있는 거야. 차단기로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 차단기가 5 사이클에 끊어져. 5 사이클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에 이게 아크가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50에다 넣고 G10에 넣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휴즈는 1 사이클이면 거기 8분의 1 정도에 확 끊어져 버리는 게 한류형이고, 비한류형은 거의 한 반 사이클 정도 들어간다. 우리가 22,900에 그 무슨 휴즈예요? COS 휴즈. 에? 자, COS 휴즈 보면은 공기 중에 이렇게 휴즈를 갈아 끼워서 넣잖아요. 그럼 공기 중에서 녹는 거지. 그러면 어떤 부하가 되면 샥 공기 중에 녹는다고. 그거 하고, COS 휴즈가 어떻게 돼? 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 통. 휴즈가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소염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밀폐된 공간에 휴즈가 한 가닥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그 소염제가 소홀을 시켜버리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더 빨리 소화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걸 한류형이야. 그냥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휴즈는 비한류형 휴즈고. 예? 그러면 요게, 요런 차이가 얼만큼 에너지 차이가 있느냐? 엄청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용단하고 아크하고 차단됐을 때 이 시간 적분을 하는데 이 전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단락 전류할 때 처음에가 문제였잖아요. 처음에. 예? 처음에 이 0.1세크 뭐 이내 이때 단락 전류가 지나가 버리는데 나중에 뭐 5사이클 6사이클 차단해 봐. 이거 마저 헌일이야. 아시겠어요? 이때 얼만큼 빨리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이 휴즈의 동작 단점인데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전력 휴즈의 아주 최고 장점은 후비 보호가 완벽하다는 거야. 완전히 에러가 없어. 딱 막으면 끝이야. 아시겠어요? 아,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여기 뭐 저렴하다 뭐 저쪽 있는데 근데 단점에서는 이게 한류형 차단기는 과전압이 발생해요. 왜냐면 물이 흘러가는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딱 물이 흘러가는 걸 한 번에 딱 막아봐. 그럼 물이 딱 넘칠 거 아니에요? 천천히 막아봐. 물이 흘러가는데 천천히 막으면 출렁임이 없이 막혀지죠, 그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압을 한 번에 탁 막아버리면 이 물이 그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출렁할 거 아니야. 이게 과전압이에요. 근데 천천히 막아봐. 과전압 발생 안 돼. 어? 하지만 시간이 커지죠. 그리고 과전류에 의한 농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쓰게 되면 원장님들이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한류형 휴즈의 장점, 후비보호에 완벽하다. 뭐 단점, 두 가지만 달랑 쓰면 떨어져. 아시겠어요? 이거 다 써야지. 예? 다 써놓고 가장 중요한 게 후비보호에 완벽하다. 이렇게 써놔야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만 달랑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휴즈가 차단할 수 있는 건 항상 암뼈나 카르피지 한다. MVA가 아니다. 그래서 왜? 휴즈는 기계적인 강도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하는 게 아니야. 한번 용단되면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건 항상 암뼈나 카로 얘기를 한다. 에?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기술사가 되든 안 되든 이 그래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에? 그래서 이거를 명심보감 때 제가 강의를 아주 심주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책에는 351페이지, 350페이지의 그래프에 지금 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빨갛게 이게 쳐놓은 부분을 여러분들도 표시한다면 0.01 안전통정 영역, 비보호 영역, 보호 영역 해가지고 이게 세 가지 영역이고 0.01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단락전류를 그 전에 할 때 제가 단락전류 할 때 여러분들 이 그래프 봤지? 이거 할 때 이 그래프 했었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중간에 프로텍션 존의 센터에 보면 이게 10세크지. 그런데 이 이하에 0.01 이하는 없죠? 에? 아시겠어요? 0.01 이하는 없잖아요. 그리고 0.04 부분에 이 비알리용 차단기 곡선이 포화가 돼버리지. 0.04초부터 되는 거예요. 0.02초하고 0.04초. 자, 이제 잘 보세요. 0.01, 0.2, 0.04초. 이거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에? 0.01 이하는 없어. 아시겠어요? 왜 없냐? 없는 이유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이거 했어. 그래서 이게 뒤에 나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앞으로 가보면. 자, 보세요. 1세클을 1초를 갖다가 60사이클로 나누면 어떻게 돼? 60사이클,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60사이클 아니에요? 그러면 60사이클이니까 한 번 왔다 간 시간은 뭐야? 0.01이지. 나누면 이게 나오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가 60사이클이 되는 거는 이게 한 번, 1초에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60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나누면은 이게 요 시간이 한 번, 1사이클이 0.0161이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약 0.01이라고 치자고. 그럼 아까 그래프에서 0.04가 나왔지. 0.04가 나왔으니까 몇 사이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사이클, 세 사이클. 요 되겠네. 요 정도. 차단기가 아무리 빨라봐야 이거 이전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아무리 빠른 차단기를 만들어도 이거 이전만큼 이거 내에서 끊을 수가 없어. 왜? 센싱 해야지. 계정기 동작해야지. 솔레노이드 동작해야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그래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에, 요 1사이클에 4분의 1. 4분의 1이면 요 반이죠, 반. 요 반. 예? 요게 되면 반 4분의 1 아니야? 요까지면 0.0이야. 요거에 또 반의 반이면 8분의 1이지. 제가 처음에도 강의할 때 엄밀한 의미의 진실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진실이라는 기준이 어딨냐? 따지면 진실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에?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휴즈의 곡선이다. 이 곡선이 이게 이 곡선을 확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휴즈에서 보호되는 영역 아니에요?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서 다 끊어주잖아. 그렇죠? 여기 이게 시간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전류면은 휴즈가 여기를 막고 있으면은 이런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는 다 차 휴즈가 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 영역이야. 오케이? 영역. 저 보호 영역 아시겠어요? 이거 보호 영역이라고. 그럼 이쪽은 항상 전류가 왔다 갔다 하죠? 이 휴즈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지. 여기는 비보호 영역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통전 영역. 이걸 보면 비보호 영역에서 여기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전을 하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전통전 영역. 그 전류가 흐르는 영역이다 이거야. 여기 아시겠어요? 근데 비보호 영역은 센터로 왔는데 이 선을 짧게 했지만 제가 이제 이 할 때 하지만 1암페어, 100암페어짜리에 100암페어짜리 휴즈에 플러스 마이너스 1%다. 이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휴즈는 몇 암페어 동작한다는 거야?
99암페어에서 101암페어의 동작을 하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러면 여기에 2암페어의 오차가 있지, 2암페어. 자, 그러면 100암페어짜리를 이만하게 두껍게 만들어. 두껍게 휴지를 만들어. 그럼 그거를 청결하게 만들어도 1%의 오차가 있어. 그러면은 2암페어에서는 어떻게 돼? 2암페어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걸 비보호 영역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 그래프를 두껍게 그리면 이게 2암페어가 되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아시겠어요? 에? 이게 2암페어로 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근데 1암페어 휴지 봐. 1암페어. 1암페어 휴지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를 해봐. 그럼 이거는 0.9암페어에서 1.1암페어 동작하는 거지. 엄청나게 어렵겠죠, 만들기가. 아시겠어요? 에? 아유, 어렵잖아요. 0.9암페어에서 1.1암페어 어떻게 동작을 어떻게 만들어? 예? 그래서 이렇게 오차 범위가 있는 요 안에가 비보호 영역이다. 이게 세 가지 영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장단점 얘기하고 있고, 그 명심보감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IEEE 이 책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그림이 미국에서는 이제 애들이 보면 여기에 칼렌트 리미팅, 그러니까 한류형과 넌 칼렌트 리미팅 휴즈를 놔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별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지금 이제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이 한류형 때하고 비한류형 때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되는데 여기서 끊어주는 거하고 이렇게 끊어주는 거하고는 이것과 이거 차이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형 휴즈가 비싸고 고가고 하면 해도 2차에 저기 갖다가 완벽하게 탁 끊어주는 거지. 응? 그니까, 데미지가 없으려면은, 이게, 휴즈도 비활용 휴즈를 하면 안 되지, 그죠? 그,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저, 미국 자료를 넣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 그, 요거,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는 거하고, 여기서 끊는 거하고는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요게 한 사이클이 안 가고, 거의 8분의 1, 4분의 1, 뭐 8분의 1이라도 이거의 에너지 차이는, 적분된 에너지 차이는 엄청나요. 그것이 2차에 연결되는 거 아니야. 2차에 전달이 돼가지고 2차에 기기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앞에서 빨리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예? 비싸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이제 아시겠죠. 0.01 이 밑으로 못 가고 이게 0. 이 비활용 차단기는 0.03, 0.04 밑으로 못 가지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건 동작 안 한다는 얘기고 이건 동작을 하고 동작 안 하고 동작하고 동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한류형 휴즈를 걸쳐 놓는 거지. 대개 비한류형 휴즈하고 비한류형 차단기하고 한류형 휴즈하고는 이렇게 교합을 해서 놓으면은 실제 밑에서는 과부하나 부하 차단은 네가 막아라. 단락전류는 내가 막을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단에다가 차단기나 놓고 후단에다가 한류형 휴즈 나눠줘. 도면에 보면 일반 수변전실 도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프렌트도 그렇고 그거는 이유가 있다 이거야. 차단기 네가 임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부하나 이런 것들은 네가 막아라. 단락전류는 내가 막을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신뢰, 이 선로의 신뢰성이 굉장히 좋은 거지. 어떤 상황이라도 단락사고로 인해서 파급이 영향이 안 가는 거죠. 다른 데로 안 가죠. 에? 자, 이거 강의 다 했어. 그래가지고 한류형의 밀폐형과 비한류형 방출형, 아까 그 COS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 에? 지금 이거 아까 다시 나오고, 에? 국내 24개급 한류형 휴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반형 휴즈 변압기용. 그런데 일반형 휴즈에서 변압기 1암페어 요새 나오지만 옛날엔 1암페어 안 나왔단 말이에요. 1암페어가 비싸거든. 다 외산이고. 아시겠어요? 22,900에 MOF면 1암페어 하면 되지 무슨 2암페어, 5암페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MOF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파형에 어떤 파형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적분에 대한 양을 이제 예시를 해줬고, 지금 만약에 그 휴즈도 이게 아주 반비례적으로 가는 게 있고, 실제 이건 동작 안 하는, 동작하면 안 되지. 이때까지 동작하지 말다가, 요때만 동작을 하라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휴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지우근 전류에서도 이게 열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돼? 어떤 일정한 전류에서 열화가 안 되다가, 이상한 과부하 영역을 넘어가가지고 거의, 이제 단락 영역으로 다 넘어 들어오면, 그때 동작을 해가지고, 시간대 반비례로 돼가지고 동작을 해가지고, 곡선에 따라서, 단락, 그, 휴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 전략 휴즈에 대한 이제 현장 기술에 대한 설명이 쭉 제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 비활력 휴즈, 활력 휴즈, 지금 얘기된 얘기예요. 뭐 이용하는 방법들, 여기에 지금 용단 특성과 그 허용 특성, 동작 특성에 대한 거, 에? 그래서 이 그래프 적용하는 방법들, 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아주 고가의 장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휴즈를 쓰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부하 변동이 없는 모터에다 쓰는 거, 모터에 부하 변동이 많은 모터에다 휴즈를 쓰는 거하고 그냥 한번 들어가면 저기 한 콘덴서에 쓰는 거하고 일반 저기다 쓰는 거하고는 아주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휴즈가 가장 안 좋은 용도가 뭐야? 모터 앞에 있으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모터부와 들락날락하는 부하가 있는 경우에 휴즈를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용량을 크게 잡아야 돼, 적게 잡아야 돼. 크게 잡는 거예요. 아, 단락 전류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하 영역을 넘어서 실제 이것이 들락날락거리는 영역을 완전히 두세 배를 넘어서 남아놔야 돼. 그래야 열화가 안 된다고 아시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스텝을 하죠. 스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과부하 영역 바로 뒷단계에서 넣는 거야.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전동기에 대한 거, 전자계피에 대한 거, 콘덴서 투입할 때 투입 전류 뭐 이거 계산해가지고 넣는 거. 그러니까 휴즈는 최대 이제 그 콘덴서에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 콘덴서에 최대 발생하는 사고 전류의 자승의 T 시간 동안 그 뭐 그런 부분도 당연하죠. 네? 그게 콘덴서 케이스에 뭐 파괴 확률 곡선이다. 그러면 그 전진에 콘덴서가 파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콘덴서를 보호하려고 하면 요 단계에다, 요 단계에다가 이제 우리 곡선을 가진 휴즈를 갖다 설치한다는 것이 지금 이게 그 여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휴즈 엘리멘트의 열화 이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요 마지막에 들어간 부분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명심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전력 휴즈 수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 들여다보고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여주는 여러분들 그림은 뭐냐면 휴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평 휴즈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휴즈가. 뭐 고리 휴즈나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휴즈가 부하가 어느 분야? 그러니까 콘덴서에 들어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동기에 들어가는 거냐? 휴즈가 단락 전류만 잡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 단계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잡을 거냐? 예를 들어 UPS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면은 UPS에 휴즈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휴즈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플러그형 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독일제, 그다음에 미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제 제품에 플러그형 휴즈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단락을 위한 걸까요? 이상 전류에 의한 휴즈 엘리멘트를 잡는 걸까요? 에? 열화가 되면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부하 변동이 많잖아요. UPS 같은 경우 부하 변동이 많으면서도 단락을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화에 의한 오동작에 의해서 휴즈가 동작을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갖다 이렇게 특성들을 여러 가지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 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간격이 만약에 양쪽에 1mm라고 칩시다. 양쪽에 1mm야. 1mm로 쭉 나누고 가운데를 요걸 0.5mm, 0.5mm 해놔봐요. 그러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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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다 1mm의 동작을 하는 거고, 요건 0.5mm의 동작을 해. 양쪽이 0.5mm예요. 그러면 실제 그냥 1mm로 다 나눈 거하고 이거 0.5mm로 나눈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0.5mm로 다 나눈 거하고 한번 세 가지 생각해봐요. 자, 이게 전부 다 0.5mm야. 이거 하나는 하나만 0.5mm야. 하나는 다 1mm야. 이거 무슨 세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하나만 0.5mm면 0.5mm 스트레스를 하나 혼자서 받죠. 아, 혼자서 받잖아. 아, 0.1mm는 여기 0.5mm고 여기 1mm면은 1mm짜리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0.5mm가 받을 때 두 배니까. 근데 0.5mm로 다 놓으면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눠 받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0.5mm의 지킴이라도 다르지. 이 여덟 개가 다 나눠받는 거하고 하나가 받고 있다가 동작하는 거하고는 어느 것이 센시티브 하겠어요? 하나가 센시티브 하지. 아시겠어요? 아,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 이 형상을 어떻게 가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휴즈를, 이 대상물에 대한 보호를 아주 예민하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휴즈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보호를 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아, 이게 중요해.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잠깐 들었지만, 휴즈가 그 차단기에 진술되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예? 아까 진술하는 얘기를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진술은 뭐다? 두 가지. 두 가지. 차단 시간이 0.01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시간대로 가장 짧고 뭐예요? 짧은 동시에 오동작이 없다는 거지, 오동작이. 아시겠어요? 오동작이 없어. 잠시만, 어떤 경우든지 그 사후전류가 들어가면 반드시 녹아내린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폭하급을 줄이려면은 돼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차단기 집어넣고, 여기 차단기 집어넣고, 여기 차단기 집어넣고, 여기 1단에다가 휴즈 또 집어넣고. 이 얘기는 이 차단기는 과부하를 막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단락사고 나면 이 휴즈가 끊어지면은 이 양쪽에 영향을 안 주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영향을 안 줘야 될 때 하나씩 넣어주면은 실제 그 팩터, 보호하고자 하는 팩터를 완벽하게 막는다고.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력 휴즈는 차단기의 진수다 이거야. 그 원인은, 이유는 한류 시간이 작고 에러가 없다 이거야. 오동작이 없어, 오동작이.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영역이 뭐 있어요? 완전 보호 영역과 불완전 영역하고 통전 영역이 있는데 불완전 영역을 좁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불완전 영역까지는 들락날거리지 않는 게 좋겠죠? 에? 그 저기 부하가 들락날거리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안전통용용에다 밑에 놔야 되니까 과부하용으로 다 쓰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 휴즈를 과부하용으로 잡기 위해서 쓰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휴즈는 과부하용으로 잡는 게 아니야. 항상 단락전류를 잡고 아주 이상전류를 잡는 데 용도에 뒤에 후비보호에다 쓴다. 그러면 시설이, 설비 쪽이 굉장히 든든하죠. 든든해. 예? 반드시 터져나가는 것들이 반드시 많았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오늘, 자, 오늘 차단기 개폐기에서 배웠어. 전체가 개폐기에서 배웠어. 휴즈가 굉장히 그 개폐기 내에서 임무가 크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차단기 이런 게 임무가 없다는 거 아니야. 거기는 과부하는 그쪽이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체방전 쪽에 52SF6가스 차단기 이런 것들은 소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단기의 종류를 넣어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가지고 명심보감 28, 29, 30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고 제 강의 든 거를 가지고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은 실제 이 뒤에 강의는 굉장히 잘 갈 수 있어요.